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이 벌써 5월이 됐습니다. 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가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하면 별로 시간이 가지 않을 거예요. 지루하기만 할 거고. 자, 다들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3월부터 처음 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죠? 3월부터 처음 하신 분들은 이제 한 바퀴 돌았으니까 약간 이제 익숙해졌다 볼 수도 있겠고요. 그 전부터 하신 분들은 이제 많이 좀 익숙해져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나가면 아마 저 뒤에 무슨 말을 할 거다까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오래 하신 분들은 요약집은 다 갖고 계시나요? 지금 여기 분량이 너무 많죠. 여기 분량이 너무 많아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요약집으로 보시고요. 대신 여기 있는 문제를 좀 안 풀어드렸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좀 진도 나가면서 문제를 좀 풀어드릴 계획입니다. 오늘은 이제 총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요 공급까지 좀 들어갈 겁니다. 진도가 상당히 스피디하게 나갈 겁니다. 지난 순환에 9주 동안에 했던 내용을 이번 순환에 이제 8주 동안 해야 돼요. 사실은 지난 순환이 가장 기본이 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60점만 넘는 목적이라면은 3-4월 수업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근데 왜 더 얘기를 하느냐, 더 수업을 하느냐면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민법 점수 부족한 것을 개론에서 좀 보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80점에 맞춰서 수업을 해요. 80점에 수업을 맞춘다는 얘기는 제 수업을 들으면은 제대로 소화하면 80점은 다 맞을 수 있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다 소화하기가 힘들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60점은 넘어서 최소한 개론에서 모자라서 민법에서 가져와야 되는 상황은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제 수업을 듣고 80점 위로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해마다 거의 90점 가까이 받는 사람들이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수업이 그렇게 많이 버리는 수업이라 해도요, 많이 버리잖아요. 제가 이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버리는 수업이라 해도 80점 넘을 수 있는 만큼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5, 6월 달 수업은 약간은 또 난이도 높은 것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생각하시기에 이거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러면 3-4월 것만으로도 나는 그냥 밀고 나가서 하겠다, 대신 민법에 보태주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태줘야 돼 지금. 그러면 조금 더 신경 쓰시고. 근데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 사실은. 왜냐하면 5, 6월 과정은 조금 더 하는 거, 그래봐야 조금. 더군다나 이번 3-4월 달은 9주 수업을 했죠. 그래서 이 9주 수업을 한 내용이 가장 이제 표준적인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이제 한 가지 빠지는 게 있어요. 그 한 가지 빠지는 게 뭔가면은 맨 뒤에 그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있죠.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그 내용하고 제가 리츠는 아직 이제 3-4월 달에 원래 해야 되는데 그 남겨놓은 거 있다 그랬잖아요. 그 두 개 빼고는 3-4월 과정의 것이 기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순환에선 1, 2, 3, 4월 달에 공부했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하시면서 약간 좀 보태줘야 될 경우에는 약간 난이도 있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총론하고요. 총론은 이제 세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여기서 주로 출제되는 주제가 있다 그랬죠. 총론에 다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부동산 개념하고요.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단원에서 어떤 것이 공부를 해야 되는 단원이고 공부를 하면은 오히려 시간만 낭비되는 단원인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공부해야 되는 단원이에요. 그 다음에 부동산 분류도 공부를 해야 되는 단원이에요. 이거는 결코 어렵게 출제되는 단원이 아닙니다.
근데 부동산 특성이라는 단어는 있죠. 이 부동산 특성이라는 단어는 이건 시간 많이 들여서 공부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부동산 속성도 요거 공간성 정도만 보시라 그랬어요. 공간성. 그래서 요 파트는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이지는 마는데 다만 요거는 좀 신경 쓰자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요거 위주로 공부를 한다. 이렇게. 그리고 요 부동산 특성은 앞으로 문제를 좀 풀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이게 기본서 안에 있는 문제를 좀 풀게 될 건데 문제 풀다 보면은 나오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런 정도로만 체크를 하면 되지 따로 공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공급으로 들어가면은 이 수요 공급은 이 자체로도 네 문제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범위는 얘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분량은 얘가 훨씬 많은데 출제는 여기서 더 많이 되고요. 그리고 얘는 수요 공급을 모르면은 뒷파트에서 정책론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정책론 들어가기 전에 이걸 정리하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는 유량 저량 구별하는 거 있죠. 이거 아직도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요 개념은 이제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워서 안 되면은 차라리 다른 파트를 공부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굳이 외우려고 하시기보다는 일관되게 공부를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이거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할 겁니다. 특히 이제 수요 변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가 있죠.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는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가 정리가 되면은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요게 되어야 이제 다음에 균형의 결정과 이동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균형의 결정과 이동은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네 문제가 수요 공급 전체의 네 문제니까 여기까지는 한 두 문제 안쪽에 1.5 문제 정도 그런 정도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할 내용은 이거고요. 다른 부분은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10년에 한 번꼴로 부동산 학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부동산 학이 어떤 학문이냐 이런 것도 따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따로 공부하는 거 아니고 문제풀이 할 때 나오는 정도 그런 정도만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개념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부동산 개념 하면은 부동산학에서는 여러 측면에서 부동산을 보죠. 법경기 이렇게 하죠. 법경기 법적인 측면에서도 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보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보죠. 그래서 그 우리 교재에 이 페이지에 있는 부동산학의 성격 있지 않습니까? 이 부동산학의 성격 이거는 따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 풀면서 살펴보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살펴보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분량이 얼마 안 되니까 여기 써드린 거는 이거는 좀 봐주셔도 괜찮겠죠. 한 페이지 정도 조금 더 되니까. 근데 기본서에서는 따로 볼 필요 없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제 부동산 개념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부동산 개념 하면은 법적 개념도 있고 경제적 개념도 있고 기술적 개념도 있죠. 법경기 이렇게요. 근데 법적인 개념은 다시 나누죠.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나누죠. 협의의 부동산 하면은 민법상 부동산으로서 토지와 그 정착물 하죠. 그 정착물. 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광의의 부동산은 이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 하죠. 의제부동산. 자, 여기서 정착물과 준부동산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죠. 이것만 정리하면 사실 부동산 개념은 거의 다 정리가 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얘네들은 단어만 체크하라 그랬죠. 공간, 여기 기술적인 측면에서 공간이다, 자연이다, 위치다, 환경이다, 토목이다, 지질이다, 토양이다 이런 등등등 이런 표현들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고요. 단어만 알면 돼요. 구별만 하면 돼요. 더 자세히 알 필요도 없고요.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부동산도 하나의 상품이라는 거죠. 상품 또는 재화. 상품인데 상품 중에서도 뭐 소비재 이렇게도 표현하고 생산재 이렇게도 표현하죠. 생산재 대신 뭐 생산 요소라면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화라고 할 때 재자 쓰죠. 소비재. 네,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 네, 소비재화. 재화하고 상품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혹시? 재화와 상품의 차이. 상품과 재화의 차이. 네? 완성품인가 하고 완성품 아닌가 하고 어떤 게 완성? 이게 완성품이고 완성품 아니고요. 그러진 않고요. 네? 재화는 비슷해요. 재화는 이런 이런 형체를 띤 상품을 재화라 그래요. 형체를 띤 상품. 형체를 띄지 않은 상품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있을까요? 그것도 마찬가지. 그런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보험 상품이란 말 하잖아요. 보험 상품이란 말 하죠.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면 뭐 이런 물건 주나요? 판촉물 주는 거 말고. 보험 상품은 서비스라 그러죠. 서비스, 용역. 이 재화와 용역을 합쳐서 상품이라 그래요. 예, 자본주의 사회는 모두 다 상품이라는 말을 씁니다. 은행의 예금 상품이라 그러잖아요. 전부 다 그런 것들이 뭐예요? 다 서비스, 용역이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예, 근데 이제 부동산은 형체를 띈 물건이니까 이런 재자를 붙여서 쓸 수 있는 거죠. 소비재, 생산재 이런 말 쓰는 거죠. 또는 자산, 자본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데 자본이라는 말도 쓴단 말이에요. 부동산에 대해서. 근데 앞에서 우리 생산요소 지난 3월달에 4월달에 생산요소 하면은 3분법, 2분법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죠. 2분법 하면은 노자고요. 3분법 하면은 노자토. 하나는 고전학파, 하나는 신고전학파. 고전학파가 노자토죠. 신고전학파는 공업생산으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노자잖아요. 이 신고전학파는 토지라는 생산요소를 자본 속에 집어넣어서 보는 거예요. 이런 이 집기들, 기계설비들, 이런 임대공간 이런 것들은 다 뭘로 해결되는 거예요? 자본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자본으로. 심지어는 이제 신고전학파에서는 토지도 자본으로 모두 다 해결을 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노동 빼고. 그래서 이렇게 자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관찰할 때 막 쓰는 표현들입니다. 뭐 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단어만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해야 될 거는 요놈이에요, 요놈. 근데 이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 분류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여기 조금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 법적인 측면은 권리 측면을 보고 얘는 가치나 가격이라는 관점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무형 측면이라 그러죠. 무형. 그리고 얘는 유형 측면이라 그러죠. 그래서 복합 개념으로 살펴보죠. 모든 측면을 다 살펴봅니다. 이걸 이제 복합 개념으로 살펴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이제 정착물에 대해서 자세히를 해야 되는데 이 정착물은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정착물은 토지에 붙어 있는 거죠. 토지에 잠깐 붙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잠깐 붙어 있으면 그거는 동산이 되는 거고 항구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부착돼 있어야 되죠. 항구적으로 부착돼 있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부착.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효용을 다 할 때까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게 정착물이죠. 맞나요? 지금 듣고 있는 거죠, 다들. 자, 그 정착물이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는 독립 정착물이라고 해서 토지와는 별도의 운명을 갖는 물건이죠. 독립. 자, 근데 아직 어떤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독립정착물이 물리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물리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게 아니죠. 법적으로 독립된, 법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당연히 땅에 붙어 있는 거예요. 땅에 붙어 있는데 법적으로 토지 소유자와 그 정착물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고요? 건물이고, 이거 말고도 뭐가 있어요? 명인 방법 갖춘 수목 하잖아요. 또 민법으로 가면은 민법에 가면은 명인 방법 갖춘 미분리 과실도 포함시키죠. 거기에다가 농작물도 포함시키죠.
농작물은 권원이 있든 권원이 없든 누구 소유? 경작자 소유죠. 그러니까 토지하고 분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리적으로 분리가 아니라 법적으로 분리가 되는 거, 법적으로. 됐나요? 붙어 있는 채로 맞대기로 팔기도 하잖아요. 붙어 있는 채로 맞대기로 팔기도 한다는 얘기, 이 자체도 바로 뭐예요? 독립물이라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것은 뭐예요? 종속정착물이죠. 종속. 종속물 또는 종속정착물 또는 부속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부속물.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수목, 인방법 갖춘 수목이 아니라 그냥 수목이라든가 교량, 담장 뭐 이런 것들이죠. 등등등. 이런 것들은 다 종속물이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잠깐 동안 붙어 있는 거. 잠깐 동안 붙어 있는 거. 가식의 수목이라고 그랬죠. 잠깐 동안 붙어 있는 거. 가식의 수목. 왜 다들 그렇게 쌩까는 표정들이에요? 아니, 처음 들어보는 사람처럼 왜 그래요? 들어봤잖아, 이거. 예, 임시로 심어 놓은 거, 정원수 파는 집에. 예, 그리고 여러분들 왜 TV 세트장 촬영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그거 그 자재들을 철거 후에 다시 쓸 수 있지 않나요? 보통 대부분 그 세트장에 사용한 그 자재들을 철거했다 다시 다른 데서도 또 재활용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건 정착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동산이 된 판잣집도 일종의 그런 걸로 보는 거죠. 판잣집도 그렇게 보는 거고요. 공중전화 박스 이런 것도 전부 다 그 자리를 벗어나서도 사용할 수가 대체로는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동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거면은 이제 정착물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정착물에 대해서.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은 것 중에 픽스처라는 게 있어요. 픽스처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픽스처가 뭐라 그랬어요? 한 번쯤 말씀드렸었죠. 붙여시켜 놓은 거죠. 붙여놓은 거죠. 이렇게 건물 같은 데다가. 얘가 이제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가 우리 시험에 요 픽스처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지문이 두 번 출제가 됐는데 그게 우리 민법의 내용과 충돌하지 않게 출제가 됐어요. 요거와 관련되는 문제를 내려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돼요. 근데 시중에 모의고사 같은 것들 보면 막 뒤죽박죽입니다. 그거 보면 정말 막 우라통이 터집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내느냐. 이게 원래는 이제 픽스가 고정시킨다는 뜻이고 TURE, 처가 무슨 무슨 물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픽스처 하면 고정시킨 물건, 미니어처 하면은 작게 만든 물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미니어처, 미니가 작은 이란 뜻이잖아요. 미니어처 하면 작게 만든 물건 이런 건데 이게 번역을 할 때 정착물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착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픽스처 하면은 원래는 동산이었어요. 원래는 동산이었는데 토지에 붙어있던 건물에 붙어있던 붙여놓은 거를 이 픽스처라 하는데 예를 들어 화장실에 세면대, 수도꼭지, 변기, 욕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그런 게 다 픽스처예요. 여기도 이런 거 이런 판넬이라고 하나 이거 여기 석고보드라 하나 이거 이게 이런 거 전부 다 뭐예요? 픽스처. 원래 동산이었죠. 다 붙여놓은 거고 저 창도 픽스처고 창틀도 픽스처고 다 픽스처죠. 이렇게 픽스처가 되면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픽스처가 되면은 부동산이어서 건물 넘어갈 때 같이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픽스처냐 아니냐에 따라서 건물 넘어갈 때 함께 넘어가느냐 아니면은 떼서 가져갈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리고 픽스처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가치 또는 가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매긴다거나 매매 가액을 결정한다거나 할 때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픽스처 구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픽스처 구분 기준. 근데 이 픽스처 구분 기준이 중요도가 낮다 이 말이에요. 중요도가 낮다.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서 계속 넘어갔죠. 그리고 이거 우리 민법하고 충돌하는 게 많은데 딱 한 번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럼 이제 지금까지 두 번 그렇게 언급이 됐으니까 혹시라도 제가
제가 출제하는 문제는 이거 절대로 이게 오류 되지 않게 당연히 출제하겠죠. 근데 제가 출제하는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른 문제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그걸 감안해서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은 중요도가 낮은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혹시라도 틀리더라도 지나치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픽스처 구분 기준인데 이게 첫 번째 물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물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손상 없이 제거할 수 있다면 손상 없이 제거한대요. 물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손상 없이 제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는 시계 같은 거죠. 걸려있는 시계. 시계는 이 건물의 물리적이나 기능적 손상 없이 제거할 수 있죠. 그는 픽스처가 아니죠. 픽스처가 아니면 뭐예요? 동산이 된다. 동산이. 네, 근데 두 번째. 요거는 우리나라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기준이. 근데 이제 2번부터가 문제예요. 이게 우리 민법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같은 선상에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원래 기본서에 51페이지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얘를 픽스처를 굳이 뭐 51쪽은 안 보셔도 관계는 없어. 괜히 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을 때가 문제예요. 픽스처를 번역을 정착물로 했을 때 지금 여기 정착물하고 여기 정착물하고 픽스처를 안 써주면은 여기 정착물은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민법의 정착물은 토지에 항구적으로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정착물은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건물에 붙어 있는 거예요. 주로 건물에. 물론 쟤네들은 토지에 붙어 있든 건물에 붙어 있든 안 따져요. 쟤네들은.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달리 이렇게 토지와 건물을 따로 보잖아요. 근데 쟤네들은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공간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아무데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건물에 붙어 있든 토지에 붙어 있든. 그러니까 개념이 완전히 다 주로 이제 건물에 붙어 있어요. 주로. 그러니까 이것만 딸랑 써놓고 픽스처를 안 쓰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51쪽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 하면서 픽스처를 안 써놨죠. 그래서 시중에 대부분의 이 잘못된 모의고사 문제들을 보면은 구분 기준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러면서 정착물 구분 기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픽스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민법의 정착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민법상 정착물을 얘기할 때는 정착물 구분 기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구분 기준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는 어디에 대해서 쓰는 말이에요? 픽스처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 민법하고 다른지 한번 보세요. 지금 다른 얘기예요. 지금 이 두 번째는 설치 의도예요. 설치 의도. 설치 의도가 자가 목적이냐 또는 임대 목적이냐에 따라 달라요. 이게 이제 우리 민법하고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부동산이 있다 그랬죠. 제가 좋아하는 부동산. 이게 또 한 달 이상 지나니까 또 까먹었어요. 원룸 좋아한다 그랬죠. 원룸. 원룸을 좋아하는데 10억 주고 사기로 했어요. 계약금 주고 중도금 잔금 다 치렀어요. 그래서 확인하러 갔더니만 그 원룸 안에 있던 에어컨, 냉장고, 가스레인지 싹 없어졌어요. 싹 없어졌어요. 이거 다시 갖다 놓으라 해야 돼요? 할 말 없는 거예요? 다시 갖다 놓으라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건물 매매 계약서 썼지 무슨 에어컨 매매 계약서 썼냐 이러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으로 가요? 예? 따져야 돼요? 아니 법으로 하면은 이제 그럼 당신 무슨 계약서 썼냐 물을 거 아니에요. 판사가 매매 계약서 썼다 뭐 매매 계약서 건물 매매 원룸 매매를 계약서 썼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에어컨 냉장고 들어있냐 그러면 그거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에어컨 냉장고는 어디까지나 동산이에요. 건물이에요. 동산이라고 그거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는 아시겠어요? 우리나라는 임대 목적으로 설치한 거기에 있는 에어컨 냉장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동산입니다. 근데 쟤네들은 임대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거라면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픽스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특약을 안 해도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를 해야 돼요? 따로
특약을 해야 돼요. 거기 있는 거 다 포함시킨다라고 반드시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개할 때 그거를 반드시 고려해서 중개를 해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우리나라는 임대 목적인 건물에 설치되어 있든 내가 사는 집에 설치되어 있든 다 뭐예요? 다 동산이에요. 에어컨, 냉장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자가 목적으로 내가 살던 집에 사용하고 있던 에어컨, 냉장고 있잖아요. 예, 네, 이거는 내가 이사를 가면은 가져갈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이사를 갔는데 집 팔고 이사를 갔는데 새로 집을 사서 온 사람이 전화 왔어요. 그 있던 냉장고, 에어컨 다 어떻게 내고? 그건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동산은 당연히 건물과는 별개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은 예, 당연히 예, 특약을 해야 돼요. 우리 임대 목적의 부동산에서는 계약을 할 때는 아시겠죠? 그래야 남겨놓는다고 남겨놓는. 걔네들은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얘네들은 픽스처라고. 걔네들은 이거는요, 픽스처가 동산이에요. 그냥 쉽게 드러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픽스처라 그래. 이때는 똑같은 우리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동산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따로 얘기를 안 해도 당연히 픽스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우리하고. 픽스처라는 개념이 걔네들은 우리는 물리적으로 딱 견고하게 붙여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물리적으로 딱 견고하게 안 붙여놔도 걔네들은 뭐라 보는 거예요? 픽스처. 요때는 픽스처가 또 아니야. 우리 민법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민법하고 똑같이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정착물로 번역하면 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 학자를 바보 같은 학자라 그래요. 이렇게 번역한 학자. 아, 이거 녹화되는데 이거는. 야간 시간에만 바보 같은 학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두 번이 언급된 적인데 우리 이렇게 안 내죠. 충돌하지 않게. 우리 민법하고 충돌하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은 물리적으로 기능적으로 손상 없이 제거할 수 있으면 동산으로 취급한다. 이러면은 우리 민법에서도 되잖아요. 우리 민법에서도 돼요. 충돌하지 않게 당연히 출제합니다. 충돌하지 않게. 근데 그게 7전에서는 그런데 시중에 돌아다니는 모의고사에서는 막 뒤죽박죽으로 출제된다 이 말입니다. 예, 다음에 그러니까 충돌하지 않게 하는 정도로만 이제 하니까 요 밑에 또 나와요. 여기서 충돌하지 않게 출제했어요. 예, 또 물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요. 예, 물건의 성격이 특정 위치에 맞게 고안된 거예요. 딱 그 자리에 맞게 고안된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자리, 그 자리를 벗어나면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예를 뭘 들고 있는가 하면은 교회용 의자를 예를 들어요. 그 책에. 교회용 의자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예, 길게 돼 있고 그 앞자리 등받이 뒤에 돌출되게 판자를 달아서 뒷자리에서 성경책을 놓고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게 교회용 의자죠. 자,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죠. 쉽게 드러내는 거잖아 이게. 근데 걔네들은 그 교회를 벗어나서는 그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보는 거예요? 픽스처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건물 넘어갈 때 어떻게 이것도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아, 미국에서도 교회를 파는 일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를 파니까 이런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아니고 미국도 교회를 파는구나. 이런 논리를 연장시키면은 절을 팔 때 불상도 함께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불상도 거기 안에 있어야만 의미 있는 이런 걸로 되는 거죠. 네, 다 뭐든지 그 종교 건물 다 팔 때는 그 안에 시설물을 통째로 같이 팔아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하고 안 맞죠 이게. 이거 우리하고 안 맞잖아요. 우리하고 안 맞아. 다음에 당사자 관계에서 임차인이 설치했느냐 임대인이 설치했느냐에 따라 걔네들은 또 달리 봐요. 이것도 우리하고 안 맞다고요. 임차인이 설치하는 임차인을 테넌트라 그래요. 임차인 설치 픽스처를 테넌트 픽스처라 그래요. 임대인 설치한 거하고 임차인이 설치한 거하고 임차인이 설치했으면은 나갈 때 떼갈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임차인이 설치한 거는 임차인이 설치했으니까. 근데 임대인이 설치한 거는 뗄 수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건물 넘길 때 임대인이 원래 임대인 집주인이 설치한 거니까 건물 넘길 때 같이 넘어간다 이렇게 보고요.
임차인이 설치했으면 건물 넘어갈 때 요거를 뗄 수 있다. 이것도 우리하고 안 맞다고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도꼭지 사용하다가 이게 임차인이 고장나가지고 원래 고장난 거 떼고 새로 달았어요. 이사갈 때 그러면 원래 고장난 거 다시 붙여놓고 자기가 단 거 떼가고 이렇게 해요? 이거 수도꼭지 고장나서 새로 가는 거는 이거는 우리 민법상으로는 부합이라고 그래요. 부합. 부합이 돼버리면은 동산이 부동산이 부합되는 거죠.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어버리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부동산 소유자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럼 임차인이 설치한 픽스처가 커튼 같은 거는 뗄 수 있어요. 임차인이 설치한 커튼은 떼갈 수 있다고. 이거는 부합된 정도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법상으로 보면 임차인이 설치한 거는 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뗄 수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다고 보는 거예요? 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민법하고는 안 맞아요. 예, 근데 이것도 우리 민법하고 충돌하지 않게 출제했어요. 임차인이 설치한 픽스처는 부동산으로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어차피 틀린 말이잖아요. 쟤네들 입장에서도 틀린 말이고, 우리 입장에서도 틀린 말이죠. 그런 식으로 욕을 물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 우리 입장에서도 모순되지 않게. 걔네들 입장에서도 모순되지 않게 그렇게 출제했단 말이에요. 임차인이 설치한 거는 쟤네들은 뭐라고 보는 거예요? 뗄 수 있다 또는 동산으로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테넌트 픽스처는 픽스처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테넌트 픽스처는 픽스처가 아니다. 됐나요? 그렇게 보는 게 걔네들 입장이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다 해도 틀리는 거고요. 사실은 부동산이 아니다 해도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수도꼭지 같은 거를 임차인이 설치해 놓으면 그건 뗄 수 없는 거예요. 커튼 같은 걸 임차인이 설치해 놓으면 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걔네들은요. 걔네들이 이상한 거예요. 걔네들이. 예. 걔네들은 무조건 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심지어는 뭐도 제거할 수 있다고 보는가 하면은 농기구 창고도 임차인이 제거할 수 있다고 봐요. 농기구 창고도. 창고는 부동산이죠. 농기구 창고를 지어놓고 그게 이제 농민들이 이제 임차인 정착물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테넌트 픽스죠. 예. 아, 그래서 그래요? 예. 예. 아, 그래요? 제가 외국 생활을 못 해봐서. 그래서 하여간 얘네들하고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보는 관점이. 아시겠죠?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설명하고 지나가니까 혹시라도 정착물 구분 기준 이런 말이 나오면은 중요도는 낮고 이런 요 특히 요 세 가지 기준 있죠. 자가 목적이냐 임대 목적이냐. 요거 임차인이 설치했느냐 임대인이 설치했느냐. 요런 관점. 특정 위치에 맞게 구한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다는 거는 한 번만 설명드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픽스처와 관련되는 거는 다 끝났어요. 그럼 남는 거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이 준부동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에요.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에요.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죠. 근데 민법상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제가 다니는 학원 중에 유일하게 끝까지 닿는 데가 여기예요. 다른 데는 끝까지 닿지가 않아. 저 위에 저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가능하지? 너무 좋다 이거.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은 아닌데 민법상 부동산처럼 취급하는데 공통점이 뭐예요? 등기나 등록이라는 공시수단을 갖는 거죠. 근데 이게 민법상 동산이면서 민법상 동산이면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해야 되는 거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각각의 법에서 등록하게 돼 있어요. 등록. 민법상 동산인데도 그래요. 근데 민법상 동산과 부동산의 집합물이에요. 동산과 부동산의 집합물. 여기에 대해서 또 하는 게 있어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 집합물이죠. 이 집합물에 대해서 등기하기로 했어요. 등기. 또 무형의 권리도 있어요. 무형의 권리. 무형의 권리. 어업권 있죠. 예, 어업권은 수산업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예, 수산업법에서 등록하기로 했어요. 등록. 예, 그리고 임목도 있고 임목. 임목은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예,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등기하게 됐어요. 등기. 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준 부동산이라는 준 부동산. 근데 요 임목은 여기에 넣기도 해요. 여기 정착물 중에 독립 정착물이 있고 종속 정착물이 있잖아요. 예, 요 임목을 여기에 넣는 사람도 있어요. 독립 정착물에. 왜냐하면은 건물도 땅에 붙어 있죠. 그리고 토지와는 별도로 주인이 다를 수 있죠. 임목도 요 등기되잖아요. 등기부가 따로 있잖아요. 건물도 등기부가 있고 임목도 등기부 있죠. 얘도 땅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차이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건물이나. 맞나요? 그래서 여기 넣는 사람도 있고 여기 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왜 여기 넣느냐? 그 사람 주장은 법이 따로 있지 않느냐. 법이 따로 있지 않느냐. 건물은 법이 따로 있지 않잖아요. 그냥 부동산 등기법에서 토지 건물 다 등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넣는 사람도 있고 이쪽에 넣는 사람도 있어요. 됐죠? 이게 끝이에요. 이제 부동산 개념은 이렇게 하면은 모든 문제 다 맞출 수 있어요. 이것만 알면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뒤에 가시면은 70 기본서입니다. 기본서에 부동산 개념인데 개념이니까 그 앞이네. 61쪽이죠. 61쪽에 1번 문제를 보시면은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하고 있죠. 요거는 상품, 자본, 자산 이런 건 다 경제적 개념인데 환경은 기술적 개념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4번이 정답이죠. 자, 2번 문제 보십시오. 자, 2번 문제에 나옵니다. 테넌트 픽스처 이런 얘기가 나와요. 2번에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공시 효과를 갖는다. 맞나요? 공장 재단이나 광업 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맞죠, 이것도? 그다음에 임차인의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틀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민법상 임차인 정착물은 동산이다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는 옳지 않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하고 충돌하지 않게 이렇게 출제를 한 겁니다. 됐죠? 예,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해설을 보면은 이게 우리 민법하고 안 맞는 얘기라고요. 물건을 설치한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 정착물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임차인의 정착물은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이므로 임차인에게 소유권이 기속되므로 이게 말이 안 맞다고요. 우리 민법상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요. 임차인이 설치해도 이게 부합이 돼버리면 소유권이 임차인이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민법상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쟤네들 얘기라고요. 아시겠죠? 요거 조심하라고요. 요거 요대로 하면 우리 민법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다음에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된다. 맞죠?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가능하죠. 임차권 거래할 수 있죠. 지상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음에 이제 3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5번을 봐드리겠습니다. 5번. 자, 5번은 협의의 부동산이란 민법상 개념으로 민법 99조 제1항에서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맞나요? 그 속으로 이게 99조 1항이든가 2항이든가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런 거는 출제 안 합니다. 그런 데서는 틀린 지문을 만들지 않습니다. 다음에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으며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맞죠? 민법 212조를 말하는 것이고요.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한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 객체로 인정되는 것을 광의의 부동산이라 하며,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한 했죠. 그리고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 객체로 인정되는 것 맞죠. 포함한 거니까 광의고요. 이러한 개념상의 구분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구분 개념이에요. 이거는 법적 측면에서의 구분 개념이죠. 다음에 법률상 공장재단, 광업재단, 업권, 항공기 등은 의제부동산으로서 광의부동산에 속한다. 맞죠? 거기에 준부동산에 속한다 해도 되죠. 그건 포함관계를 잘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준부동산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 이렇게 준부동산에 여러 가지 있으니 얘네들은 준부동산에 속한다 해도 말이 되는 거고, 더 넓게 광의부동산에 속한다 해도 말이 되는 거죠. 다음에 토지와 그 토지 위의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을 때 이를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이거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보는 거는 지금 여기서 법 경계를 다 보는 거는 뭐고요? 복합 개념 부동산이고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말할 때에는 복합부동산이라고 하고요. 복합건물도 있죠. 복합건물은 주상복합건물 또는 관상복합건물에서 건물의 기능이 둘 이상이고요. 건물의 기능이 둘 이상입니다. 복합부동산 하면은 토지건물 이렇게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부를 때 하는 말이고요. 됐죠? 자, 그럼 됐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좀 쉴까요? 6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정착물입니다. 이번에는 자, 정착물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의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동산으로 취급한다. 맞나요? 바로 요겁니다. 요게 바로 픽스처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죠? 우리 민법하고 충돌하지 않죠? 우리 민법하고 충돌하지 않아요. 그 10년 동안, 10년 이상 동안 6번의 1번 지문하고 앞에 갔던 2번의 3번 지문, 요 두 개 지문 외에는 픽스처와 관련되는 거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두 번 출제된 거예요. 그렇게 두 번. 제가 아까 두 번이라고 한 게 그 두 번이에요. 3번의 3번, 2번의 3번 지문과 6번의 1번 지문이 그렇게 두 번 출제된 거예요. 다음에 2번,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어떤 나무가 그런 나무예요? 산에 자생하는 나무예요. 산에 자생하는 나무. 그는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죠. 지가 그냥 지대로 자라는 거죠. 그리고 다년생 식물. 이게 나무가 다년생 식물의 대표적이죠. 여러 해살이 식물이니까. 맞나요? 그런 것은 부동산의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의 정착물이 아니에요. 나무가 부동산의 정착물 맞잖아요. 틀렸잖아요, 벌써. 그죠? 그리고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것도 틀렸죠. 여러분들 중개 대상물 할 때 토지 및 그 정착물 중개 대상물 되죠? 거기에다가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되고 임목도 되고 되잖아요. 그리고 뭐 분양권도 되고 되죠. 중개대상을 다 안 하나요? 하잖아요. 그렇게.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정착물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나 쓰임새 관계 등에 따라 주물 또는 종물로 구분될 수 있다. 구분될 수 있죠. 부동산에서 주물 종물 하면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에서. 동산에서 주물 종물 하면은 보통 뭐 그 배와 노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요. 또 뭐죠? 다이아몬드와 그 금가락지. 다이아몬드가 주물이고 가락지가 종물이 되겠죠. 맞죠? 또 뭐가 있나? 시계와 시계줄. 주물, 종물 되겠죠? 민법에서는 이거 별로 안 하나요? 민법에서는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에서는 뭐예요? 부동산에서 주물, 종물 하면 뭐가 있나요? 요즘 사람들은 거의 아파트에 사니까 잘 몰라요. 단독주택의 경우에 옛날에 창고 같은 거, 화장실 같은 거는 따로 떨어져 있죠. 옛날 집들은. 여기는 화장실을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 고향이 이쪽, 원래 이쪽 동네인가요? 화장실을 뭐라 그랬어요, 여기는? 아니, 뭐, 뒷간이라 그러고, 측간이라 그러고, 변소라 그랬어요. 굉장히 점잖은 여기 이 동네가. 다른 데는 어디 가니까, 우세? 구세? 구세라 그래, 구세. 똥구세라 그러기도 하고요.
변소라고 하면 굉장히 점잖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본체하고 보통 어떻습니까? 떨어져 있죠. 건물 등기부에 토지 건축물 관리 대장 같은 데 보면은 그게 안 나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거 안 나와 있다고요. 따로 건축물 관리 대장에 그런 것들은 집 넘어가면은 같이 따라 넘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이 바로 부동산에서의 주물 종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부동산도 주물 종물이 있을 수 있다고요. 동산만 있는 게 아니고 됐나요? 예, 다음에 정착물은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이다. 맞죠? 다음에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독립이냐 정숙이냐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표현을 그렇게 달랬을 뿐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죠? 예, 이 부동산 개념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7번부터는 이제 분류죠. 요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